안녕하십니까. 약들 이야기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약들약. 오늘 영상은 새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피해야 되는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에 악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한번 골라봤는데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뭐 영양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양질의 음식을 먹고 운동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새해에는 좀 이런 안 좋은 음식들을 피하시는 걸첫 번째 건강을 지키기 위한 원칙으로 정하셔가지고 좀 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 좋은 음식을 선정하는 기준이 되게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식약처에서 발간하는 외식 영양 성분 자료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2012년부터 2017년 사이에 600개 이상의 그 외식 음식들을 분류를 시켜놓고 거기에 대해서 영양 성분을 분석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 자료를 바탕으로 나트륨, 당, 포화지방, 칼로리 이런 것들이 좀안 좋은 축에 속하는 그런 음식들을 선정해 봤습니다. 바로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구이가 있고 국이 있고 뭐 김치, 뭐 떡, 면, 무침, 밥, 볶음밥 뭐 이런 것들, 빵 이런 것들 되게 다양한 게 있는데. 자, 이제 구이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이류는 뭐 고등어 구이, 떡갈비, 소곱창, 소갈비, 돼지갈비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골라본 게 있습니다. 가장 안 좋은 거는 소갈비. 아, 소갈비 먹기 어렵고 비싼 건데 전 되게 좋아하는 건데 왜 골랐냐면은 1회 섭취량이 300g 정도인데 300g의 열량이 거의 1000kcal가 넘습니다. 아, 되게 넘죠? 이 소갈비랑 밥, 그리고 반찬을 같이 먹으면 한 1500kcal 이상을 섭취하는 건데 비만의 원인이 될수 있고요. 탄수화물과 당도 되게 높은 축에 속하고, 그리고 나트륨 함량도 1400ml에 육박합니다. 하루 나트륨 섭취량 권장량 2000ml인 점을 감안하면 되게 높은 양이죠. 소갈비 같은 경우 좀 주의하시는 게 좋다. 뭐 주의한다기보다는 섭취량을 조절하시는 게 맞다. 사실 소갈비 많이 먹기는 어렵죠. 워낙 비싼 음식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국인데요. 국에서는 다양한 게 있었는데, 이 중에서 후보군으로 제가 선정한 건 떡국이랑 뾰다귀 해장국, 소머리 국밥이었습니다. 그런데 떡국 같은 경우도 고칼로리고요. 나트륨 함량도 엄청 높습니다. 2000ml에 육박하기 때문에 별론데, 떡국은 뭐 우리가 자주 먹지는 않기 때문에 패스했고요. 가장 안 좋은 국은 바로 뾰다귀 해장국입니다. 제가 나트륨 함량이 되게 높은 음식 중에 하나로 선정했던 그 뾰다귀 해장국인데, 이 뾰다귀 해장국은 한번 섭취하는 양의 칼로리는 714kcal, 나트륨이 정말 무섭게 들어가 있는데, 나트륨 함량이 3000ml 이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물은 드시지 않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탄수화물도 좀뭐 낮진 않고, 칼로리도 좀 높고, 그리고 나트륨 함량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높다. 정말 맵고 짜죠? 뾰다귀 해장국은 자주 드시는 걸 추천드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김치류는 굳이 골라봤는데, 뭐 배추김치, 뭐 무김치, 뭐 다양한 게 있었는데, 이 중에서 중량은 되게 작은 양인데, 나트륨 함량이 되게 높은 게 있어가지고 한번 골라봤습니다. 바로 깻잎김치인데요. 이 깻잎김치는 뭐 김치의 특성상 뭐 칼로리는 거의 높지는 않지만, 나트륨 함량이 150g 기준이니까 사실 많이 먹어야 되긴 하는데 나트륨 함량이 1700ml나 들어가 있습니다. 깻잎김치는 조금만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다양한 또뭐 가래떡, 인절미, 경단, 뭐 찹쌀떡 등등이 있었는데 여기서 골라본 거는 바로 깨경단이었습니다. 깨경단. 경단에다가 깨를 묻혀놓은 건데 이 깨경단은 100g당 열량이 떡 중에서 가장 높은 편이었습니다. 320kcal에 육박했고 무엇보다도 탄수화물과 당 함량이 너무 높았어요. 중량 100g당 탄수화물이 74g, 당이 26g이 들어있어요. 대부분 거의 탄수화물과 당으로 이루어진 건강에 좀 좋지는 않은 거죠. 뭐 떡이 사실 위장에도 안 좋고 인슐린 분비를 과잉하게 만들어가지고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는. 아무튼 뭐 떡류는 사실 좋지는 않은데 그중에서도 특히 이 깨경단이 되게 안 좋은 축에 속한다. 피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면류를 보시면 뭐 짜장면, 짬뽕, 라면 뭐 등등등등이 있었고 우동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 중에서 면이 특히 건강에 좀안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트륨 함량 넣고 탄수화물 덩어리이기 때문에 국물을 좀 드시지 말고 면만 드시는 게 낫다. 그나마 특히 좀안 좋은 걸 골라봤는데 국물이 없음에도 나트륨 함량이 높은 걸 한번 골라봤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은 간짜장. 간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물이 없으니까 건더기랑에서 다 먹잖아요. 650g의 중량 기준으로 열량은 820kcal, 탄수화물과 당이 많다. 134에 12g이 들어가 있고, 나트륨이 2716이나 들어가 있다. 물이 없는데도 2716. 간짜장 한 접시를 먹으면 나트륨 하루 필요량을 다 섭취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좀 그렇죠. 그리고 해물크림 스파게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면류 중에서 가장 칼로리가 높은 축에 속했습니다. 918kcal에
육박을 했고요. 탄수화물과 당은 87에 8, 나트륨은 1323. 해물크림 스파게티도 우리가 다 이렇게 먹기 때문에 국물이 없죠. 나트륨을 다 섭취하기 때문에 좀 별로고. 그리고 포화지방 함량이 높았습니다. 25g이나 들어있어가지고. 포화지방은 우리 몸에 안 좋은 지방이기 때문에 섭취량을 줄여야 되는데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축에 속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물이 있는 것 포함해가지고 이 면류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거. 짬뽕입니다. 나트륨 함량이 4000ml예요. 이거 하나 먹으면은 권장 섭취량의 두 배를 채울 수 있는 나트륨 섭취를 위해서 아주 좋은 음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무침류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무침류 중에서는 더덕 무침이 좀 별로였는데 더덕 무침 같은 경우는 소량을 섭취해도 나트륨 함량이 1200ml, 당이 20g이나 들어가 있었습니다. 당도 많고 나트륨도 많은 음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밥이 있었죠. 밥은 뭐 김치볶음밥, 오므라이스, 오징어덮밥, 뭐 짜장밥, 잡채밥 등등등등 있었는데 가장 안 좋은 축에 속하는 밥은 짜장밥, 잡채밥, 짬뽕밥이었습니다. 짜장밥과 잡채밥, 짬뽕밥 모두 칼로리가 높고요. 탄수화물 수치가 높고 나트륨이 엄청 높았고요.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한 번에 먹는 거기 때문에 국물로 거르지도 않죠. 그중에서 특히 안 좋은 거 짬뽕밥이었습니다. 짬뽕밥은 나트륨 함량이 2800에 육박할 정도로 나트륨 함량이 높다. 잡채밥은 칼로리가 높고요. 한번 섭취하는 양이 885kcal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볶음류. 뭐 김치볶음, 소세지볶음, 순대볶음, 어묵볶음 등등등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좀 눈에 띄게 안 좋았던 거는 바로 소세지볶음이었습니다. 이 소세지볶음은 200g당 왜 이렇게 안 되거든요. 470kcal. 볶음류 중에서는 칼로리가 높은 축에 속했고요. 그리고 나트륨이 1436이나 됐습니다. 소세지 볶음 우리가 다 먹잖아요. 그러니까 오롯이 입으로 다 들어갑니다. 가장 안 좋은 축에 속했다. 그리고 포화지방도 9g. 볶음류 중에서는 가장 높은 축에 속했습니다. 빵류. 빵은 다안 좋거든요, 건강에. 근데 특히 안 좋은 걸 골라봤는데 머핀이 있었습니다. 머핀은 130g당, 하나 기준당 칼로리가 560kcal나 됐고요. 당이 40g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미친 거죠, 이건. 탄수화물 60g, 당 40g. 대부분 탄수화물과 당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안 좋고요. 거기에다가 지방도 28g, 그 중에 포화지방이 5g. 아무튼 당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안 좋은 음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뭐 피자도 있었는데, 피자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피자는 나트륨 폭탄, 칼로리 폭탄이라고 보시면 돼요. 포화지방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찜류가 있었습니다. 뭐 돼지고기찜, 소고기찜, 머리찜, 그 다음에 뭐 안동찜닭,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여기서 궁계일학은 바로 안동찜닭이에요. 안동찜닭은 근데 이게 1인분이 아니고 한 접시 기준인 것 같아요. 1500g당 열량이 1300kcal가 넘고 당이 67, 탄수화물이 140이나 들어가 있고요. 나트륨이 무려 5400이나 들어가 있어요. 거의 탑이죠. 나트륨과 당 폭탄이고 칼로리 폭탄인데 어차피 요거는 나눠 먹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콜레스테롤도 450mg이나 들어 있었습니다. 1인분 정도인데 가장 안 좋은 찜은 바로 돼지고기 수육이었어요. 300g당 보통 요 정도 먹죠? 200g, 300g 정도 1인분으로 먹는데 열량이 1200kcal, 압도적으로 높고요. 그리고 포화지방이 무려 37g이나 들어 있습니다. 아주 많이 들어있는 축에 속하고 음식 중에서는 가장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좀 조절하시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탕이었는데 탕은 알탕이 가장 안 좋았습니다. 왜안 좋았냐면은 뭐 칼로리도 많이 높지 않고 나트륨도 2600 정도. 뭐 국물 치고는 높은 축에 속했지만 콜레스테롤 수치가 음식 중에 가장 높은 축에 속했어요. 1010ml나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외에 감자탕 같은 경우도 칼로리가 높아서 비추를 드리고요. 요약하자면은 구이 중에서는 소갈비구이를 조심하시고, 국은 뼈다귀 해장국, 김치는 깻잎김치, 경단은 깨경단, 면류는 간짜장, 짬뽕, 해물크림 스파게티, 무침은 더덕무침, 밥은 잡채밥, 짬뽕밥, 볶음은 소세지볶음, 그다음에 빵은 머핀, 그다음에 피자류는 다 피하는 게 맞다. 그리고 찜은 돼지고기 수육, 그다음에 안동찜닭, 탕은 알탕. 이런 것들이 건강을 많이 해치는, 안 좋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다. 뭐 제가 임의로 고른 거지만 이게 데이터화돼 있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수치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고른 거기 때문에 그냥 안 드시면은 좋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다. 건강에 좀 해로울 수 있는 음식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유기농 채소를 쓰고 그다음에 나트륨을, 소금을 최소화시키고 당을 최소화시킨 음식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표준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조금 줄이시는 게 우리 새해 맞아서 건강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생활 패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좀 건강에 좀안 좋은 음식들을 골라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옹.